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시대에 좀 개인주의 신앙이 강화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시 한번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 되겠는데 성령으로 하나 되자 이 말이죠.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고 이렇게 외쳐봅시다.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 돼서 아름다운 믿음을 보이고 우리가 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모습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어요. 계시록 말씀하면서 이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음녀고요. 큰 음녀고 하나는 해를 입은 여자, 즉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교회의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거에 따라 마지막으로 두 갈래로 싹 갈라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이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했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며 일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어떤 교회가 되자고요? 모이기를 힘쓰고 일하는 교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다 보면 모였을 때 일어났어요. 미스바 성회 때 모여서 기도하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여러분 마가 다락방도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고 예수님이 제자 양육시킬 때도 여러분 그들 모여서 같이 함께함으로 모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모이기를 힘쓰는 것, 요즘 시대 코로나 시대에 모이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지만 무엇일까?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무것도 안 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 거민들을 내어쫓고 그리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은 영적인 천국을 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일하고 싸우며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일하면 사탄이가 일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며 일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물론 다 예배하지만 예배에 힘쓰라는 거죠. 예배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전도로 기도로 부흥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충성을 통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과림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세워가는 교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제자 양육을 시키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돼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져서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또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도 연단돼가지고 강해져서 하나님께 값지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 이렇게 이런 교회가 돼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만 먹는 교회가 아니라 역사와 전통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 믿음도 자라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멋있는 성경적 교회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주먹을 이렇게 치며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말씀대로 세워가는 멋있는 교회가 되십시다. 이런 멋있는 교회는요 이런 교회가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멋있는 교회는
우리 구성원들이 멋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돼서 멋있는 교회를 여러분 세워가야 합니다. 아닌 것들을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거죠. 교회에 대한 방향성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전에 투표를 했는데 어떤 교회가 130년 된 교회인데 제일 1순위가 뭐냐면 성도들끼리 그냥 교제하는 거, 성령 충만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이거는 거의 꼴등이고요. 1등이 뭐냐면 성도들끼리 친교를 나누는 교회, 이게 1순위였어요. 56%인가가 나왔어요. 이 정도로 성도들이 의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보다는 내가 원하는 어떤 사교단체 같은 교회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이 통계조사를 통해 볼 수가 있었어요. 좀 가슴 아픈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조사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같이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워가는 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는요, 주주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요. 근데 교회는 성도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기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요거를 세워가는 게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우리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머리 위로 올려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절대 그렇게 세워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딱 드리고 우리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자, 이것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는 뭐 교회의 모습도 좋아야 되지만 그 구성원들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참 그리스도인이 무엇이냐? 기름 부음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좀 찾아보니까 여러 의미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니까 기름 부음은 뭐냐? 가르칠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 살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강한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기름 부음은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동료보다 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이 기름 부음은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도 지금 신약시대에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은 구약에는 진짜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진짜 기름을 붓지는 않아요.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그림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그림자는 신약의 기름 부음에 대한 귀중한 역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직접 기름을 갖다 붓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부시냐? 구약은 제사장들이 부었다면, 여러분 선지자나 제사장이 부었다면, 신약은요 하나님이 직접 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부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부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있는 건데 누가 기름 부음 받은지 영적인 게 모르죠. 모르지만 기름 부음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선한 일을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것이 기름 부음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듯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 거룩한 종이다.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거룩한 종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기름 부음에 관한 부분이 많은데, 예,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 저는 모르겠어요. 상처에 포도주를 부으면 좋은지 상처에 기름을 부으면 좋은 건지 그건 저는 사실 의학적으로 몰라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깊이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 이거에 관한 이야기지만 깊이 보면 사실은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라는 사탄을 만나서 영적으로 거반 죽게 된 것이죠. 이런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성령과 은혜의 기름을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발라서 그를 싸매고 그 다음에 주의 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영적으로 치료하고 돌봐준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기름이 사용됐고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전에 여러분 처음에 성전에 가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뒤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비밀이 나와 있죠.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예, 여기, 자,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임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어갑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탄의 나라는 사탄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스리는 겁니다. 이 땅이 사탄이 다스리는 사탄의 나라가 되면 참 고달프고 괴로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백성들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한 권세에 눌려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며 승리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려고 성령을 주시고 기름을 부으셔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읽으면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주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과 능력과 은혜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마가복음 6장 13절에서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신약시대에는요, 이 기름을 발라서 고치는, 병을 고치는, 예, 그런 일을 했어요. 자, 이 기름이 그냥 뭐, 마데카솔처럼 좋은,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를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8절에 보니까, 예, 지혜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미련한 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대요. 이 기름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준비해야 될, 마치 믿음처럼 표현을 했어요. 예, 그래서 기름을 준비해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 기름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어요. 성령, 능력, 치유, 임재, 선택, 여러 가지, 여러분 이것이 임하게 할 때 이 주님께서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기름 부으심이고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심이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을 주신 것은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요, 선택하시는 것이요, 사명을 주시는 것이다. 단순히 성령 받고 그냥 마음이 평안하라고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했다는 거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자기 주먹을 치면서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꾼 삼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기름 부음이 헛되지 말게 하자,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 제사장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자인데, 예,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무엇보다 예배자가 되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예,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의 피로, 회개로, 예, 이것을 이제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요, 1절만 한번 띄워줄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제사장이 아닌 다윗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한 사건이에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부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어려움이 3년 동안 있었어요. 그걸 놓고 하나님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기도했더니 죄가 얽혀있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죄가 아니라 누구? 그의 먼저 있던 사울과, 예, 먼저 왕이었던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불의를 행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기부원에 원한이 맺혀서 그곳에 저주가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부온 사람을 막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 억울한 죽음 때문에 그 땅이 어려움이 임하고 사탄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으로 다윗이 깨닫고요, 이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14절 한번 띄워볼까요? 14절이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땅을 위한 기도가 지금까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응답이 안 된 거예요. 왜? 원한이 맺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그 죄 문제를 해결했더니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이 임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꼭 제사장이 아닐지라도, 예, 죄 문제를 해결하는 예배자가 돼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죠. 가계의 저주를 끊는 자가 되자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가계의 저주를 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아름다운 축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죄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의 기능,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때로는요, 자, 세 가지 띄워주세요. 이 제사장의 직분은, 자, 여러분 한번 1번, 2번, 3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시작. 시작. 예, 그렇습니다. 회개의 삶. 나부터 회개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번제단의 불이 붙어야죠. 할렐루야. 번제단의 불을 끄지 말라고 했어요. 번제단은 회개의 단이에요. 나부터 죄를 태워 없애버릴 수 있는 번제단의 죄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나부터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피가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예수의 보혈의 피를 힘입는 사람이 되며 더 나아가서 힘으로 누구 안 될 때 십자가에 우리도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될 때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선지자적인 모습을 할 수 있을까요? 선지자 하면은 너무 동떨어진 뭐 목사님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목소리를 전달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들이 생명과 구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여러분 한 것이 뭡니까? 바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올바른 길로 돌아와서 그들이 사탄의 나라로 들어가고 사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역할이 선지자란 말이죠. 이 시대의 선지자는 뭡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전해서 살려내는 거. 뭘까요? 이 단어가 떠올라야 돼요. 전도죠, 전도. 뭐라고요? 더 크게 뭐라고요? 전도가 뭡니까? 멸망을 향해 가고 사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잘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주님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전도죠.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가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전도하는 선지자였는가?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꼭 하나님 나라는 뭐 거창하게 우리가 뭐 100억을 기부해서 아니면 이 땅에서 참 도덕적으로 박애주의적으로 잘해서 좋은 이미지를 살려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이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될 것은 바로 영혼이요. 예, 이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은 그 영혼을 여러분 살리기 원하셨던 거지 뭐 이 땅에서 아무리 여러분 뭐 잘 되면 뭐합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 사탄이 지배받아서 지옥 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예,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 그게 바로 뭡니까? 전도하는 거고 그게 신방하는 거고 그게 예,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는 거죠. 우리 두 번째 세 번째도 띄워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1번부터 세 번 쭉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렇죠.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심정도 임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목소리가 우리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의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영혼을 구원함으로 인해서 세워가는 자. 이 자가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왕이라고 그랬어요. 왕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악한 귀신을 몰아내고 참된 다스림, 사탄은 속이고 거짓하는 영인데 우리를 꾀해서 멸망으로 끌어가는 영인데 그 참 사탄의 다스림, 거짓의 다스림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공의의 다스림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왕인데요. 예, 이 진짜 이게 왕으로서 귀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면 나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잘한 것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참 사탄이가 많이 다스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에 그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는 철저히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 삶의 실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희미하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법궤 메고 나가도 안 되고 막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고 사탄의 통치와 다스림만 임하니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먼저 버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정심으로 따르려면 우상 버리고 내게 와라. 그래서 그때 모였을 때 미스바에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듯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해서 너희들이 먼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실권을 그분이 너희 삶의 왕이 돼서 왕의 실권이 너희 삶의 속에 나타나면 이를 통해 하나님이 너희 삶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 말씀해서 그들이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런 뒤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막 멸망시키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잃어버린 것을 찾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예,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왕의 권세가 나타날까요? 우리가 어떻게 귀신을 쫓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다스림으로 공의를 세워갈까요? 문제는 한번 따라합시다. 나부터 다시 크게 외쳐볼까요? 나부터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읍시다. 나부터 내 삶의 주인 왕이신 주님의 실권을 인정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주님을 내 삶의 실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비로소 그의 삶의 왕의 실권, 예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고 그럴 때 귀신이 물러가고 속이는 자의 권세가 물러가며 참된 공의와 다스림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그의 삶의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맛볼 때 귀신도 물러가고 오 신기하게 질병도 물러가고 이런 하나님의 공의 속지 않게 되어지고 예 하나님이 지혜로 알게 하셔서 여러분 참된 다스림이 일어날 때 이제 그게 강해지면요 이제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가정으로 삶으로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권능의 사람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다스림 받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요. 이제 하나님의 천국의 힘을 사용해서 귀신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왕으로 참으로 섬기지 않으면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귀신도 나를 속이는 미혹의 권세도 분별하지 못해서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회복하자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좀 드렸고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예,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참 그리스도인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 교회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까 그랬습니다. 참 교회가 되려면 나부터 참 그리스도인 돼서 그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목사부터 시작해서 구성원들이 하나님 볼 때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근데 참 그리스도인은 칭찬받고 여러분 뭐 도덕 윤리적으로 좋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11장 26절 사도행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니 이미 안디옥 교회는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칭함을 받기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그들에게 제자 양육을 1년 동안 시킨 다음에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그들이 영적으로 훈련받으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림교회가 정말 70주년 내년에 맞게 되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멋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쭉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주의 영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진짜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와 주를 위하여서 이거 돼야 돼요. 나를 위해 내 세상적인 나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 이런 사람이 누구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이런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한 칭함 받은 거는 칭찬받은 얘기가 아니라 욕먹은 거예요. 왜 욕먹었습니까? 너무 예수님 쪽으로 속해가지고요. 남 세상 사람이 볼 때 저거 예수에 미쳤구만. 이렇게 해서 쓰여진 나라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 하나님의 나라와 주를 위해서 목적이 딱 되어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어야 예,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에서도 자녀이면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를 증거하며 영혼을 살려서 다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다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참 시간이 1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비전을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질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될 때 주님 볼 때 야 비전 있다 이를 통해서 죄가 무너지고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정말 영혼들을 살려내고 또 악한 권세가 떠나갈 수밖에 없는 예, 이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과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이렇게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요. 주여!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물론 거짓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사기치지 않고 이것도 조금 필요해요. 남에게 해끼치지 않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참 그리스도인은 예, 이렇게 주의 영이 있어야 되고 진짜 예수를 쫓아야 되고 목적이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고 예,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서 전도해서 예수를 증언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뭐 신앙의 목표로 그리스도인을 삼고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보실 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물러갈 거예요. 예, 그런 예,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하는 또 주제를 가지고 또 말씀을 하는데 예, 제가 결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 와서 증거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예,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한 이렇게 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터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아주 시종일관 복음서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온전히 힘쓰셨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나도 정말 그리스도인 돼서 나를 통해 어둠의 권세의 지배가 물러가고 더러운 사탄의 저주가 물러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리스도인의 기름 부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여러분 이런 비전을 또 소망을 가져볼 텐데 이런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냐? 어떻게 이렇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으로 이제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때로는 사탄의 나라가 막 침범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다가올까요? 때로는 막 암흑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안 보이고 어둠에 사탄의 통치와 나스림이 막 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냐? 여러분, 진심으로 회개하고, 회개하면요, 신기하게 하나님의 치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이 회개에 힘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서에는 병든 자가 있냐?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리고 이런 병났기를 위해 기도할 때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고하라는 거예요. 은혜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거 바꿔 말하면 회개할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은 첫 마디 선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했어요. 삭개오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가다라빵에서 회개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셨죠. 그래서 이 회개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 회개하라고 할 때 내가 뭔 잘못했다고 회개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히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함을 통해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이따 통성기도할 때 뭐 하셔야 된다고요? 더 크게 뭐 하셔야 된다고? 진실한 회개하면요, 그 회개를 통해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를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사역이.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다른 말씀이지만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어떻게 강력하게 임하느냐. 오늘 또 본문에 그랬잖아요. 누가복음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하려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사도행전 10장에서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셔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들은 자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공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던 사역의 비결이 있다면, 뭐 예수님이 회개할 필요는 없겠지만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다 종료하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40일 동안 무슨 얘기했냐?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40일 동안 무슨 얘기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느냐? 이제 비밀을 공개하겠다 하고 공개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4절부터 읽어봅시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좀 요약하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에 강력하게 나타나기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힘써야죠? 성령 충만. 성령이 희미할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약해지고요, 사탄의 다스림이 강해집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수록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강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속이는 놈이 물러가고 사탄의 저주와 여러분 수많은 나쁜 것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뭐에 힘써요? 성령 충만, 성령 사역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죠? 뭐 했어요? 이 중에는 그러게요. 목사님 성령이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령 사역은 뭐 막상 떠오르는 게 없어요. 성령 사역? 부흥해야 되나? 이런 생각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비결은 그겁니다. 성령 사역이 돼서 성령으로 더 우리가 장악당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도 강력하게 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임했는지 마가다락방에 보는 건 전혀 뭐에 힘썼죠? 기도에. 우리 옆사람이 주먹을 치시면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충만할 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고 고넬료가 기도 충만하니까요. 그에게 뭐를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신기한 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가 한 게 뭡니까? 바울이 한 게 뭡니까? 그렇게 다락에 가서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냐? 이 세 번째도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자, 뭐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요? 자, 우리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자, 귀신을 쫓아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하시면 아멘합시다. 그럼 뭐를 쫓아야죠? 귀신을. 한번 이렇게 주먹을 치시고 한번. 여러분 이게 어색하시면 안 돼요. 한번 외쳐봅시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질병아, 더러운 저주야, 예수를 명하노니. 다시 한번 예수를 명하노니. 다시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아우 나는 목사님 능력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믿는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내쫓으세요. 여러분은 몰아낼 자격이 있고 몰아낼 때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대단해서 마귀가 쫓아내면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싸우고 아이고 힘들어 나는 못 싸워 뭐 귀신 나가라 아우 그런 좀 어려운 말은 하고 싶지 않아 좀 상막하잖아 뭐 내가 조폭도 아니고 내가 무슨 아우 이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을 여러분 내쫓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건 영적인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가나안은 바로 여러분 갈렙이 싸워나간 것처럼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싸워나간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면 이 귀신 나가라는 게 기분 나빠갖고 아멘도 안고 그만해 이러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이건 목사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요 밑자라 번전이잖아요. 여러분 손해볼 거 없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외치세요. 외치세요. 아멘?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이제 7시 반에서 40분쯤 이제 한 30분이라도 잡으려고 누웠는데 여기가 배가 땡기는데 누르니까 맨장 자리가 땡기는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래요? 등 좀 두드려보는데 아내는 화장하냐고 시간이 없고 그래갖고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또 괜히 또 맹장이면 또 이거 왜 그런다냐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여. 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아프면 못하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또 아파도 점점 더 아파도 막 맹장 터져서 그 실려가면 어떡합니까? 마귀가 별짓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주님 이 도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신기하게 지금 전혀 안 아파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아주 감기 걸리려고 할 때도 더러운 감기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험 들려고 할 때 이 시험을 갖다 주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뭔가 일이 안 돼서 저주처럼 불통으로 어려워서 근심될 일이 생기려고 할 때 그때 바로 그때 여러분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는 원수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면요 쫓아낼 때 뭐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건 몰아냅시다. 몰아냅시다. 이따가 기도 끝나고 이러면 막 몰아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축사사역, 어려운 말로 축사사역이라고 하죠.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마지막 하신 것이 십자가 죽으신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 때로는 몰아내도 안 되고, 때로는 예, 회개해도 안 되고, 때로는 성령 충만한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거서 푹 썩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 나를 부인하고 죽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 거쳐간 게 뭐냐면 이 십자가 사역입니다. 아브라함도 참 오랫도록 힘든 기간을 겪고 모세도 40년 동안 예, 여러분 이 예, 정말 예, 십자가와 같은 죽음의 기간이 있었죠. 야곱은 20년, 요셉은 17년.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십자가, 내가 썩어져야 되는 십자가, 나를 부인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고난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고난입니까?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회개 사역, 그 다음에 성령 사역, 그 다음에 축사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것처럼 나도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 자신을요, 그냥 두지 마시고 의사가 여러분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 생명을 제대로 살리는 중요한 일인 것처럼 우리들도요 여러분 나 자신이 성령 충만에 게으르게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우리가 열심히 나를 갈고 닦아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아름다운 일꾼이 돼서 악한 권세를 몰아내고 사탄의 나라를 여러분 몰아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과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자, 요게 네 가지 정리한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어떻게 이룰 것이냐. 회개로, 성령으로, 기도로, 그 다음에 축사로 몰아낼 때 또 십자가를 통해 이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라. 이 말씀이고요. 사단이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냐면 어둠으로 역사하고 불의를 통해 역사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을 통해 역사해요. 그 다음에 사망의 세력을 잡아서 사망의 권세로 역사해요. 미움을 통해 사탄이가 팍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어둠의 권세는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어둠은 무엇으로 이기고? 빛으로 이겨요. 불의는 무엇으로 이기고? 의. 사람이 불의하게 막 접근해 오면 여러분은 철저히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의로 나가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거짓으로 막 속여서 그렇게 다가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요? 참 진리란 말은 참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라 참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이 진리로 참을 가지고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죠. 사망으로 접근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주님 내게 예수의 생명력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이는 권세가 가정을 죽이고 건강을 죽이고 사업을 죽일 때 주여 내게 예수님은 생명이시니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를 통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싸워 이겨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그 미움이 있을 때 여러분 무엇으로요? 예, 사탄이가 미움으로 자꾸 역사하면 그걸 몰아내고 이 하나님이 주신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주님 사랑을 가지고 미움을 이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사탄이는 어둠으로 불의로 거짓으로 사망으로 미움으로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를 넘어지고 힘들고 불행하고 저주가 사탄이가 종노릇을 하도록 우리에게 계속 접근할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자원 빛과 의와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우리 싸워나가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졌다. 내게 기름 부음이 있다. 내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 왕된 권세를 회복해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히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때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고 여러분 정말 악한 권세를 막 대적하며 내가 십자가 지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는 주님의 가르침을 쫓아나감을 통해서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